그냥 오늘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피카츄 VMAX 초코첵스 버전이죠.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고 가자.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지난번에 20개를 보냈던 BRG 등급 카드가 돌아왔습니다. 8개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보여드렸어요. 피카츄 VMAX 초코첵스 버전이죠. 8장의 카드 중에 9이 딱 하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10이었습니다. 최고 등급 카드 중에 한 장을 구독자분께 이 점수를 맞히신 분께 드리기로 했었죠. 근데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자 피카츄 VMAX 초코첵스 버전이죠.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20개씩 한 번에 보내면은 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된 그 케이스를 줬었죠. 이게 보관함인데 이 안에 이렇게 등급카드를 보관할 수 있게 이런 등급카드 보관함을 주셨었는데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없는 것 같고 이번에는 좀 기대되는 카드들이 많은 게 뭐 초코첵스도 보셨지만 제가 고르고 고른 카드들을 좀 보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엣지나 코너 그 다음에 서페이스 표면 상태 아주 좋은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주 센터링 좋은 것들 주로 찾아가지고 이제 보냈었고요. 덕분에 지금 초코첵스 피카츄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20장 정도 중에서 8장을 보냈는데 7개가 10이 나왔고 1개가 9이 나왔습니다. 다른 카드들 천천히 살펴볼게요. 한글판은 아직 못 뽑은 상태고 일본판에서 나온 한카리아스 CSR이죠. 난천과 함께 있어서 좀 돋보이는 10이 나왔고요. 아 이거 네 마리의 프라이드. 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카드 대관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미 꺼냈을 때 살짝 일전 영상을 찾아봐도 그게 있는데 흠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등급 먼저 공개를 하면 등급은 8.5입니다. 8.5 그래도 준수하게 잘 나온 편인데 보시면 이 코너 쪽에 데미지가 살짝 있습니다. 아래쪽 코너인가? 네. 잘 보이나요? 빛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데미가 살짝 있고 뒷면은 괜찮은데 앞면 센터링도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정말 이런 카드 10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뿌듯하죠. 조금 아쉽게 8.5지만 그래도 아, 저 마리카드를 직접 뽑았다는 게 어딥니까. 와 흑마 버드렉스 북미판 직접 뽑아냈던 북미판 흑마 버드렉스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지금 PSA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를 보냈습니다. 점수는요? 3, 2, 1. 야, 이러면 감동이 두 배. 뽑았을 때 감동이 하나. 그리고, 자, 등급을 받았는데, 10이야. 이럴 때 또 감동이 하나. 이렇게, 감동 두 배죠. 무한다이노 VMAX. 제가 금카드를 좀 좋아해서 골드카드 많이 모으는 편인데, 이 VMAX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5장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을 일단 먼저 보내봤는데, 3, 2, 원. 아, 아쉽게 9이네요. 자, 지라치. 요거는 10입니다. 네. 북미판 지라치고요. 어메이징 레어 중에 제가 이 전설의 고동에 나오죠, 한글판은. 이 지라치하고 레쿠자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녀석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긴 했어요. 이게 지금 자, 레쿠자도 10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외곽이 되게 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센터가 조금만 나가도 좀 보기가 흉하거든요. 근데 북미판 치고는 센터링이 굉장히 좋았어요. 둘 다 비비드 볼테지에서 제가 직접 뽑았던 카드들이죠. 그래서 지라치, 레쿠자. 자, 챔피언 패스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 프로모 카드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요 색깔 버전은 없죠. 흑자몽은 있는데 이게 원래 리자몽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글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카드고 북미판에 있던 카드들 PSA 카드를 이미 여러 장 가지고 있었는데 국내판에 이 BRG 등급 카드도 한 장 가지고 싶어서 약간 또 둘의 또 보는 맛이 살짝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상태가 좋았으니까 보내기로 또 그래도 생각을 했던 거죠.
아르세우스. 오. 자, 특일이죠. 아르세우스 특일. 점수는요. 3, 2, 1. 제민트 10입니다. 야, 멋지죠, 아르세우스. 다음 카드는 피카츄 VMAX CSR. 일전에 보낸 게 9이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걸 또 뽑았지 않겠습니까? 3, 2, 1. 아, 에이시네요. 딱히 그런 데미지는 없었는데 에이시 나왔단 말이죠. 네. 아무리 제가 추려서 보내도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가끔씩 나오곤 하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데미지가 있을 텐데 일전에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에잇을 받고 2염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당장 지금 육안으로 보기는 좀 힘드네요. 네. 무한다이노 VMAX 역시 제가 직접 뽑았던 CSR 카드고요. 제가 이 VMAX 클라이맥스에서 나오는 CSR 카드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무한다이노 VMAX. 로즈가 이렇게 멋지게 나온 적이 없었어. 3, 2, 1, 10. 제민트 10입니다. 대박. 자, 마지막 두 장인데요. 레시라무. 이것도 상태가 아주 좋아서 제가 제크로무도 이미 받은 적이 있어서 레시제크 쌍으로 좀 이렇게 25주년 카드를 보관을 하려고 한번 보내봤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았었고요. 3, 2, 1. 역시 제민트 10입니다. 아, 이거 멋지죠. 가라르 파이어 V. 역대 나온 파이어의 어떤 일러스트 중에 가장 멋진 일러스트가 아닌가. 예, 특일인데 정말 와, 멋지지 않나요? 약간 뭐 포켓몬스터라기보다는 무슨 옛날 그 뭐라 그럴까 예술품의 한 폭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인데 3, 2, 1. 아, 아쉽게도 9입니다. 일단 센터는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딘가 또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코너 쪽인가? 잘 보관을 했다 그대로 보낸 건데도 이렇게 9등급이나 8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카드 보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세프 상태를 체크를 잘 해서 보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체 20개 중에서 15개가 10인 거거든요. 어쨌든 센터링이나 엣지나 뭐 코너, 손상 같은 게 내 눈에 띈다 하시면 10등급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작은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카드팩을 뜯어봐야죠. 제가 잘 모르는 스포츠 카드부터 KBO 리그 2020년 대원에서 출시가 된 카드군요. 잠깐만, 이쪽인가? 네, 김태균, 이영하, 김창평. 어, 여긴 또 좀 좋은 카드 같은데, 그죠? 오, 그런가? 네, 임기영. 어, 어느 정도 좋은 카드인지를 몰라서 우성호 리액션이 좋았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카드가 제일 좋은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김상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이제 박스 힛이나 좀 전체의 어떤 그 박스를 여러 개 깠을 때 한 장만 나오는 그런 힛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약간 사인카드나 오토카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아마 좀 그래도 별 볼일 없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탑스에서 나온 2021년 네. 네. 유로파 리그 챔피언스 리그 저 카드가 4장이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그냥 손흥민 선수가 한 장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샵. 요새 와, 손흥민 선수 난리도 아니죠. 대박이죠. 그냥.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면 뒤에 거 본 건가 그냥? 오! 메시! 메시 좋은 거 아니야? 아,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아무리 축구를 몰라도 메시는 알죠. 네. 메시를 모르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항상 포켓몬 카드죠. 백은의 랜스. 자, 달코퀸. 그래도 7장이니까 핏이 한 장은 나올 거란 말이죠. 네. V카드가 한 장은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 나왔네 바로. 불케니온 V. 자, 두 번째 떴고 만약에 박스에서 그대로 빼신 거라면 나올까? 안 나올까? 한 장 더 나올 수 있기도 한데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우락부락 맷.
바라르 야도킹. 자, 폴리곤 2. 자, 이변은 없습니까? 야,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레어 한 장, 노멀 한 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노멀 자리인데 VMAX가 아니면 힛이 아니란 얘기죠. VMAX는 중간에 끼워넣기도 하니까 아니면 일반 카드가 나올 겁니다. 커먼 카드. 샵. 네, 서바이벌 세트. 오늘 등급 카드 이렇게 리뷰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항상 자신이 셀프 체크했을 때 흠결이 없는 카드를 보내는 게 좋은 등급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